서울시청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기자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윤옥입니다. 사실 우리 이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은 지난 22일 날 발표할 예정으로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 공지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저희가 그 어린이 학대 예방 대책을 발표하느라고 한 2주 정도 미뤄져서 오늘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특별활동 개선 대책도 사실 어린아이들의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개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예. 사실 특별활동이나 특별활동비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아이사랑 카드에 정부에서 돈을 넣어주면 그 카드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 내지는 특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활동이라는 거는 보육과정 외에 활동 프로그램으로 교육 교사가 아닌 다른 그 외부 강사에 의해서 어린이집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어린이집들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 특별활동비가 좀 개입된 부분도 있었고, 부모들이 무상보육 시대인데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되느냐라는 그런 그 불평불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현대리서치에다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고요. 실시를 한 결과 지금 현재 90% 이상, 92%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고, 70%의 부모가 자녀를 세 과목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1%의 부모가 사실은 자기는 별로 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내 아이만 시키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좀 소외될까 봐할수 없어서 시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특별활동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대답도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 문제점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특별활동이, 사실 특별활동의 그 내용을 보면은 0, 5세 아이들에게 시키는 그 과목들인데, 뭐 영어, 중국어서부터 시작해서 논술이라든지, 물론 체육이나 숲체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100여 개 정도의 그 커리큘럼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또 어떻게 보면 학습 위주의 특별활동을 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첫 번째 문제점을 좀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좀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뭐 특히 대한민국이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권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사교육 없는 걱정 없는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문화연대 등의 시민단체 등에서도 놀 권리 확보를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좀 수립하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이 발달에 부적합한 선행학습 성격의 특별활동 과목은 좀 폐지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보육이 실시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액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거를 자치구에서 이제 저희가 자치구에 위임해서 자치구별로 결정을 해서 특별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민간 어린이집에는 8만 원에서 19만 원까지의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15만 원이나 19만 원이라는 거의 보육료에 육박하는 돈이기 때문에 작은 액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만 원에서 15만 원, 이 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저희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점점 액수가 큰구 쪽으로 견인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번의 회의와 또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집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의 의견도 듣고, 뭐 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또 자치구에서 지금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뭐 가장 궁극적으로는 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좀 행복한 아이들이 좀 됐으면 하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활동의 품질 관리를 좀 보장하는 것.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사회 인식을 좀 개선하는 것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좀 일괄적으로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액수 차이가 좀 심하게 벌어지고 점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일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은 저희 서울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 그 수납한도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한액입니다. 5만 원. 서울형 어린이집은 6만 5천 원. 서울형은 2016년 내년부터는 국공립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8만 원을 상한액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들의 희망 액수라든지 아니면 복지부의 표준 운영안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특별활동비를 좀 줄인다 그래서 또 특별활동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특별활동 우수 업체들을 공모제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사 풀을 좀 만들어서 어린이집과 연결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별활동을 할때 인력 풀에서 강사나 업체를 좀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점점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특별활동에 대한 뭐 지금 그 특별활동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라든지 보육교사 등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 동영상을 좀 보고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또 부모들의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점차 이 특별활동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은 이 특별활동을 좀 줄이는 방법, 놀 권리를 좀 찾아보는 방법 등을 근간으로 해서 아이의 행복찾기 권리선언 등을 상반기에 밖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조해서 제정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문 이어서 있으시면은 예.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기자 설명회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 개선 대책을 통해서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특별활동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